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에이티넘 인베스트, 네오위즈 홀딩스, 원준, 넷마블, HK이노엔, 아스플로, 하나생명까지 선정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원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우리기술투자, HK이노엔, OCI, 현대의약, 코스맥스, 카카오게임즈까지 올라왔고요. 자, 매일경제TV는 호텔신라, 셀트리온, 원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쿠콘, 갤럭시아 머니트리, 삼성화재까지 선정했네요. 자, 마지막 MTN으로 갑니다. 역시 원준 들어있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IL사이언스, 셀트리온, 카카오뱅크, 스튜디오 드래곤, 대한전선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쭉 살펴보니까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누적 순매수력이 좀 유입된 것이 그나마 좀 반등 기조를 잘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예.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았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하락 증시에 그나마 좀 강한 반등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던 종목입니다. 물론 자산가치 대비 한 4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지만 최근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쳤듯이 이 K-콘텐츠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그동안 조금 대작이 없었죠. 빈센트 이후로 대작이 없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라인업도 추가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좀 적었는데 내년까지 넷플릭스가 일단 내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작품이 한 5개 정도가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고 올해 2분기에 넷플릭스가 선제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계약 연장을 또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예. 거기다가 티빙 오리지널 콘텐츠 12개 중에 5개를 스튜디오 드래곤이 현재 제작을 할 예정이고 거기다가 11월에 한국 서비스를 시작하는 디즈니 플러스에 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할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계속적으로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 조금 더 반등의 여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여력이 존재하고요. 예.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기관계의 순매수력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어제부터 외국인도 다시금 단기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처음으로 매수 들어왔던 가격 라인 87,000원보다는 92,000원 가격까지 올라가서 조금 상승력이 나온 측면이 없지 않아 존재하지만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한 대략 88,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98,000원 정도까지 중기적 관점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1%대 강세입니다. 92,600원인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98,000원까지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네요. 오늘 대신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말씀하셨던 내용들 전반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OCI입니다. OCI가 좀 하락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제가 이것도 좀 수급을 간단하게 보니까 마찬가지로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좀 유입이 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예. 물론 오늘 좀 강력하게 프로그램 순매도력이 나타나면서 좀 빠져나가는 기미가 없지 않아 보이지만 이미 강력하게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상태로 지속적으로 잡아빼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기술적 반등력을 만들고 나면서 다시금 또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OCI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대략 152,000원 위로 상승이 재차 나오면 그때 매도할지 홀딩할지 결정을 내리시면 되고 지금 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134,000원 내지는 126,000원 정도까지 조금 느긋하게 보시면서 지금 가격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끌어내신다면 다시금 152,0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9월 마지막 주 태양광 폴리실리콘 가격을 보면은 $32.6로 전주보다 13% 정도 급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이 중국 석탄 공급 부족으로 이 석탄 발전 규제에 따른 이 중국의 전력난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 중국 폴리실리콘 제조 기업들이 석탄 발전 기반으로 공장을 가동하다 보니 이번에 이 석탄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력량이 극심해지면서 이 중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 단가가 올라가면서 이 원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거기다가 이 석탄 부족으로 태양광 폴리실리콘 원료인 규소 생산량도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규소 가격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은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가격 상승력이 유지가 되면서 OCI 견조한 실적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OCI 참 태양광 쪽은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정말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OCI 7%대로 급락으로 좀 미끄러지는 모습이지만 아래골이 좀 달고 있습니다. 14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메이저 수급,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폴리실콘 가격 하락 우려에 오늘 급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만 분석은 역시나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OCI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요? 네, 한화생명입니다. 최근 급락 장세에서 특히 보험주나 또는 이 은행주들이 그렇죠. 좀 강세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한화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이저 수급이 강력하게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이 주가의 상승력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내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또 은봉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더라도 현재 이 지배자본총계가 11조 3천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3조 원대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저평가 상황인데 거기다가 최근 여러 가지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생보주들은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금리가 상승력이 나타나면 충당금 성격의 이 변액 보증 준비금이 환입될 수 있는 기대감이 일정 부분 나온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좀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 우리가 이것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긍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가격적으로 3,47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다시금 또 올 하반기에 또 우리 금리 인상도 정도 점쳐지고 있다 보니 하반기까지 끌고 가신다면은 한 4천 원 정도까지는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주로서 하지만 그주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하나생명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3.3%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네요. 3,520원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포지션 역시나 오늘 세 가지 종목 다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